한 입에 먹는 뉴스 한 접시. 이번 주 탑파스 시작합니다. 도무지 해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 국정원 요원님들을 위해 타파스가 준비해봤습니다. 올바른 해킹 감청 가이드. 이렇게 하면 불법, 저렇게 하면 합법이라는데요. 그런데 이번 국정원 해킹은 불법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 보입니다. 거의 확실히 불법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검찰 좀 나서서 밝혀보시죠. 국정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국정원 요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습니다. 요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해킹과 감청에 대한 지식을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 집단과 개인, 아름다운 패배와 추악한 승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룻밤만에 영웅이 될 수도, 악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게임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예비 요원들. 그럼 퀴즈를 시작하죠. 국정원은 감청을 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법원이나 대통령이 승인한다면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승인 받았어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정답은 5입니다. 모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도 감청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북한 등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감청 설비를 샀는지는 비밀에 붙인다. 비밀이야, 같은데. 정답은 X. 반기별로 국회 정보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 안 실수는 통제했나요? 요원이 국정원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국정원의 서류나 파일 등을 요원이 손상하거나 은닉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킹이나 감청을 하면 본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정답은 O. 기소나 불기소 처분 30일 이내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안 알려줘도 됩니다. 검사장의 승인만 있으면 영원히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감청을 하면 무조건 90일 내 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네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1년까지 유예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1년 안에는 모두 통제하라는 거네요, 제게. 그렇지만 과연 유예로 개정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승자는 한 문제 빼고 다 틀린 현정 씨군요. 법관이 신경 쓰지 않는 마인드가 우리 요원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문제나 맞춘 희원 씨, 반성하세요. 국정원은 그렇게 법대로 굴러가는 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삼권 분립에 관한 한 편의 대서사시.
보고 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는 건 기분 탓이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라이벌 그룹 못지않은 인기, 감춰뒀던 중국어 실력. 대통령 패션이 오히려 좀 더 강조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유승민 사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박수로 추인했다는 대법원이 원전 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심리 전단 직원들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집에서는 엄마, 아빠, 학교에서는 남남.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 꽤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알아봤더니 제가 보기엔 이건 정말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의견은?